아우 귀여워, 아우 귀여워. 오늘 영상은 망치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물품이나 이런 거.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거, 먹는 거. 망치가 먹는 거는 사료가 없네. 사료 사야겠다. 원래 이거랑 로얄캐닌 라이트 웨이트 케어 이거랑 그 녹색깔 사료 있어요. 그거를 섞어주고 있습니다. 이게 좀 가격이 있어가지고 사료인데요. 여기 이렇게 섞어주고 있습니다. 이게 그 다이어트 사료가 이렇게 생겼고 그 기본 사료 녹색깔 봉투에 들어있는 사료가 이거라서 이렇게 반반 섞어주고 있어요. 하나 먹어볼래? 안 먹어? 그리고 밥그릇은 리틀 팩토리 거예요. 원래 처음에 이거 협찬받은 거였어요. 처음에 이거 하나 협찬받았는데 되게 좋아요. 유리로 돼 있어서 한쪽은 사료, 한쪽은 물 이렇게 하고 후추를 입양하면서 이 제품은 샀습니다. 돈 주고. 오염도가 잘 보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엄청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도 유지가 돼요. 깨지지 않고. 지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절이 됩니다. 높낮이가. 그래서 이게 높낮이가 조절되니까 키마다 좀 다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쪼주면은 망치 키한테는 요게 딱 맞아서 요 정도 높이로 하고 있어요. 역시 사료는 잘안 먹습니다. 그리고 강아지 방석은 몽코냥코 거예요. 이거는 협찬받은 건데 이게 후추 거고 이게 망치 거. 야 좋습니다. 이게 약간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게 호텔 친구 같아서 망치가 좋아합니다. 이거 텐트는 망치는 잘안 쓰고 후추가 잘 쓰는데 이건 되게 저렴합니다. 이것도 쿠팡이나 네이버 그 스토어에 파는데 아이두젠 애견 용품 텐 애견 텐트. 그리고 이 복도에 있는 매트는 에코폼 매트인데요. 처음에 사서 쭉깐 건데 일단 쿠션이 두께가 한 0.5cm. 간식으로는 바나나 먹고 고구마 먹고 당근 먹고 그다음에 사과 먹고 그리고 영양제는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사실 그 귀찮아서 안 챙겨주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협찬받은 건데 이건 사료에 가끔씩 타주고 있어요. 몸에가 관절에 좋으냐 이런 거 했는데 가끔씩 먹이냐고 그렇게 막 맨날 먹이지는 못해요. 그리고 이거는 망치가 병원 갔을 때 받은 약인데요. 많이 발을 핥을 때 간지러워할 때이 약을 가끔씩 주고 귀에서 냄새나거나 좀할때이 약을 주고 있습니다. 간식 창고인데요. 일단 이 개껌은 좀 자주 주고 있어요. 뭐 몸에 얼마나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양치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주고 있어요. 이런 거는 뭐 아주 가끔 주는데 아니 간식 먹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이거는 반려견 식사 보완식 제품인데 이렇게 있어서 사료에다가 타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간식 창고를 열면 망치가 눈치를 줘요. 후추한테 고약한 그런 눈빛을 보냅니다. 후추가 이렇게 먹는 거는 뭐이 정도예요. 뭐 이런 거막 있어도 이런 거 많이 안 주고 자연에서 나는 걸 많이 주고 이런 거는 뭐 집에서는 잘안 주긴 하는데 사료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두 통에 담아가지고 그 다이어트 사료랑 일반 사료 이렇게 섞어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미용 기기 쿠팡에서 제일 싼 거예요. 베라스 미용 기기인데 망치 미용할까? 아직 미용하고 싶어? 지금 미용할까? 지금 미용하자. 왜? 미용하지 마? 미용하자고? 이 제품으로 망치를 미용하고 있어요. 이렇게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. 몸통 미용은 이걸로 합니다. Love My Pet 진공 미용기예요. 이게 미용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. 털이 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는 굉장히 편해요. 6mm로 애들을 다 밀어버립니다. 이게 한 20만 원 중반 정도 하는데 두세 번만 얘네 둘 밀어도 이득입니다. 미용을 망치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비는 하나도 들지 않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발톱은 저희가 하기 어려워가지고 발톱만 미용실에서 맡기고 있습니다. 18mm, 24mm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거잘안 쓰게 되고 6mm로 빡빡이로 밀어버립니다. 이 제품은 아주 강추예요. 요즘 막 그런 글 있잖아요. 개모차 타서 짜증난다고. 사람 타는 개모차에 개를 태우냐고. 근데 개모차가 있어야 돼요. 그것이야말로 비반려인들을 배려하는 겁니다.
룩디의 제품인데요. 그때 망치 입양하고 다음에 수원 페페어 갔을 때 산 거예요. 10만 원 정도. 제일 싼 거 산 거예요.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. 이거는 막 쓰는 거라서. 이거 3년째 쓰고 있는데 좋아요. 하네스는 베니스 그 애견용품 가서 샀던 것 같아요. 튼튼해서 몇 년째 쓰고 있고. 이건도 베니스 그 레플첼링인가? 거기 제품인데요. 이렇게 두 개 사서 이게 두 개 한 4만 원 했었나? 그래서 되게 편해요. 이렇게 한 번에 입힐 수 있어서. 아 미안해, 산책 가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옷도 이렇게 많은데 사실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. 맨날 하나만 입어가지고. 망치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. 샤워 용품은 샴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 이걸 즐겨 쓰고 있습니다. 와그 스니프. 이 제품이 추후 털이 진짜 돼지털 같았는데 이거 쓰니까 엄청 부드러워요. 멜라세뎀 샴푸. 이거는 세균성 곰팡이 치료하는 건데 짜서 망치 발 마사지 해주고 있습니다. 10분 정도 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.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아 눈물이 왜 없니? 망치 눈물 엄청 많아요. 카메라에 지금. 안 보이는데. 망치 눈 지금 젖어 있고 여기 지금 눈 밑에 여기 빨갛습니다. 여기도 빨개요. 요즘 이렇게 올라와요. 이거 봐요, 이거 봐요. 망치 너가 너무 완벽한 시추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. 망치 완벽하지 않지? 여기도 빨갛고 여기 눈물 나서 여기도 빨갛고 발도 여기도 핥아가지고 빨갛고 또 발사탕에서 여기도 가끔 염증 빨갛게 올라오고 여기도 지금 방금 핥았네, 그지? 여기 핥았고 추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. 추는 여기서 쉴 때 건드리면 안 돼요. 여기 들어갔을 때 건드리면은 추는 약간 공격성이 조금 있어요. 얼굴을 한번 핥혔었는데 그 쉬고 있을 때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지면은 추가 좀 흥분합니다. 이렇게 쉴 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. 이렇게 쉬고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얼마나 고집부렸으면 여기 근육이 여기가 아주 그냥 단단해.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이렇게 헛기 치면 막 엄청 도망치고 진짜 자지러졌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말만 줘도 이렇게 있고 옆에 가까이 가도 이렇게 안전히 있습니다. 아우 귀여워. 아우 귀여워. 아우 귀여워.